경철 스님이 태어난 1912년은 불교의 암흑기에 선풍을 드날린 경호 스님이 입적한 해입니다. 경남산청에서 아버지 이상헌과 어머니 강상봉의 장남으로 태어난 성철의 어릴 적 이름은 영규였습니다. 유학자인 아버지는 남명교식의 유품을 따랐는데 그에 걸맞게 성정이 당당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남명은 경의검을 차고 다니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를 숭상한 유학자답게 불의에 굽히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주의 아버지 이상헌 또한 자부심과 기계가 대단해 전쟁 물자를 조달하러 나온 일제관리들이 집안의 숟가락 하나 건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영주는 유교경전을 배웠습니다. 5살에 백일장에 나가 한시를 지어 상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뛰어났습니다. 영주는 어릴 때부터 존재를 향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특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맞는 최후, 그러니까 죽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생자필멸의 진리를 풀기 위해 아이는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책 속에서 영원한 행복의 이를 길을 찾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머릿속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만해 스님이 해설한 책은담 강의를 읽다가 다음 구절에 딱 꽂혔습니다.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펼쳐여니 글자 한자 없으나 항상 큰 광명을 비친다. 책은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주는 지금까지 글자로 구성된 책을 읽으며 영원한 행보로 가는 길을 꿈꾸었습니다. 한데 종이와 목으로 만들지 않은 한 권의 책이 있답니다. 글자 한자 없는 이 책을 읽으면 큰 광명에 이르는 눈이 떠진답니다. 어떻게 해야 글자 하나 없는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영주는 유학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장자의 무위자연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글에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빠져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 없는 책과 마주하려면 장자가 추구하는 자유조차도 넘어서야 했습니다. 유학의 이치를 벗어나 외도로 가는 게 염려스러워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일상 너머로 가는 일을 일상에 눌러앉히는 데는 결혼보다 나은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1931년 영주는 전주의 시문 중인 이덕명과 결혼해 이듬해 큰딸 도경을 낳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생겼지만 영주의 마음 깊은 자리에는 영원한 자유를 향한 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차림의 노승이 영주를 한참 쳐다보더니 낡은 책한 권을 건넸습니다. 영가 스님이 지은 증도가였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영가 스님이 그 경지를 표현한 책이었습니다.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책을 읽고 영주는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배움이 끊어진 할일 없는 한가한 도인처럼 망상도 업되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때가 낀 거울을 오늘에야 분명히 닦아낸다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글자 없는 책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훗날 깨달음을 얻은 성철 스님은 증도가를 신신명과 더불어 최고의 법문이며 만고에 유명한 최상승의 표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글자 없는 경전이 보여지는 세계로 나아가려면 부처의 진리를 더 알아야 했습니다. 영조는 어릴 때부터 요양차 자주 들렀던 대원사를 떠올렸습니다. 얼마 후 그는 대원사에서 한철을 지나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1934년이니 23살 때였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불교는 비구승보다 대처승이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대원사도 다르지 않아 대처승이 운영하는 절마당에는 속인들의 옷들이 빨랫줄에 걸려 있었고 아기 기저귀나 여인의 속옷이 바람결에 나부끼기도 했습니다. 절에 들어서자마자 영주는 단풍놀이 나온 경찰서장 일행이 대처승들과 술 파는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제는 대처식욕 곧 안회를 두고 고기를 먹는 대처승들을 통해 불교 세력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일제에 붙은 대처승들은 인간의 본능을 내세우며 대처식욕을 옹호했습니다. 비구승들의 존경을 받은 용성 스님이 두 차례나 조선 총독부에 건백서를 올렸지만 일제는 결코 대처승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평소 대원사 탑전에 들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여 탑전에서 참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지는 단호하게 유발독에는 탑전에 들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물러설 영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자식을 거느리고 소잡아 먹고 술장사 떡장사까지 하는 당신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진라선덕왕 때 자장률사가 대원사 다층다탑을 세운 이래로 수많은 선승이 탑전에서 정진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머리를 기른 청년이 참선한다고 하니 아무리 대처승들이라고 해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영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거느리고 고기를 먹는 이들이 옛 선사들의 뜻에 기대어 머리 깎은 승려와 머리 기른 수행자를 구분한 것이니까요. 영주는 중국 대선사의 편지글인 서장을 참고하여 참선에 들었습니다. 화두를 참고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영주는 무쩌화두를 들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대행은 이치에 맞지 않고 재미가 없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목숨을 걸고 더욱더 화두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4시간 내내 허리를 방바닥에 대고 눕지 않고 치열하게 수행하는 영주의 모습을 보고 대처승들과 신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영주는 용맹정진을 거듭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화두라는 의심덩어리가 안전하거나 고요하거나 바쁠 때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걸을 때도, 세수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영주는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 기른 독인이 동정이려의 경지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머리 기른 독인의 수행이 불편했던 대처승들은 범상하지 않은 청년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해인사에 보냈습니다. 대원사로 찾아온 해인사 총무 최범술은 영주에게 팔만대장경이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날 고민한 영주는 1935년이 밝자마자 해인사로 짐을 옮겼습니다. 해인사 스님들은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영주는 대뜸 주지 스님인 이고경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이냐고 묻는 주지 스님에게 영주는 중은 싫어도 부처님은 좋아하게 됐다며 참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주지방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영주는 불교계 가처한 현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나락불처럼 불교에도 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큰일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다음날 주지 스님은 영주를 선방해 드렸습니다. 원주가 반대했지만 그만한 뜻이 있다며 밀어붙였습니다. 눈 쌓인 집이라는 뜻을 담은 퇴설당에 든 영주는 선종 제1조 달마와 제2조 해가의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헛수고하지 말라는 달마의 말에 해가는 칼을 뽑아 왼쪽 팔을 잘랐습니다. 눈 위에 붉은 피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서야 달마는 해가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퇴설당 벽에 걸린 설중 잠비도를 보며 영주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눈 오는 밤, 너는 팔을 자를 수 있겠는가? 불교계 청년 운동에 선봉해선 김범린의 눈에 굳세게 용맹정진하는 영주가 들어왔습니다. 교화계 밝은 범린은 영주에게 함께교를 배워 학승이 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주는 단호하게 자신은 마음을 깨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의 인생을 뒤바꾼 인물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설법이 당대제일이라는 동산 스님이었습니다. 동산은 여러 질문을 던지는 영주를 백년암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산은 영주를 향해 단호하게 중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철이라는 불명까지 내렸습니다. 자성을 확철하게 깨쳐 성불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절집살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영주는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며칠 후 동산 스님이 해인사에서 동안고 법문을 했습니다. 그 법문이 영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기 길이 있다. 아무도 그 비결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대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 길에는 문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길 자체도 없다. 출가를 결심한 영주는 더 멀리 떠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류하는 부모님에게 그는 중이 못되면 급히 죽을 사주라는 거짓을 고했습니다.
부모들의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지요. 부모님 그리고 아내와 4살배기 딸을 놔두고 영규는 동산 스님이 있는 백년암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백년암의 봄이 일찍 오겠구나 하는 말로 스승은 제자를 기꺼이 맞았습니다. 제설당에서 숙의 득도식을 한 영규는 성철이라는 법명을 받아들여 부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936년 3월 3일 이날이니 속세 나이로는 25세 때였습니다. 그는 출가시를 지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일들은 붉은 화롯불의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있으릴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망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이 나홀로 걸어가노라.